네, 35큐브 이제 보충수통에 베이킹 소다를 넣은 지 이제 딱 2주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쨌든 4리터에 4g이 들어갔고요. 요번 주는 뭐 그렇게 물량이 뭔가 이렇게 빠르게 증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리터에 3g 정도 이제 어항에 들어갔고 한 1리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칼리니티도 한번 측정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17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80ppm 정도 나오죠. 180ppm이면은 대략 DKH로 계산을 했을 때는 10.0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좋네요. 네. 딱 좋으니까 현 상태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이제 당분간은 또 이제 매일매일 알칼리니티를 측정을 해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소모가 되는지 이제 알아야겠죠. 지난번에 아칸이 이제 찰리스의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한 대략 한개 반? 두개 정도 이제 버거 들어갔네요. 이 부분은 이제 산호 먹이를 꾸준히 투여를 해서 이제 메꿀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 메꿔지겠죠. 언젠가 계속 두개 되다 보면. 네. 그리고 어쨌든 센트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 해졌어요. 이제 발조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박테리아를 투여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 녀석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프리카 레던지 그냥 뭐 어떤 레던지 모르겠는데 얘는 지난주보다 좀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베이킹 소다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호 성장이 지금 여태는 계속 2주간 올라왔으니까 산호도 거의 적응하려면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10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산호들도 이제 성장하는 데 탄력을 받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말미잘. 말미잘이 앞쪽으로 안 나와요. 저 자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놔두고 있는데 사실 말미잘에 부비부비를 하려는 그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미잘이 안 나와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 니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비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 어항 앞에 있다 보니까 마치 제가 또밥줄것 같이 있어서 얘들이 이제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되게 멀리서 부비부비를 하고 있어서 그걸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면은 수면으로 엄청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부비부비를 영상 지금 못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비부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집에 이런 아크릴 통, 이제 뚫린 아크릴 통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말미잘 쪽에 갖다 놓고 여기 위로 이제 니모를 건져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통로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말미잘로 가든가 아니면 수면 밖으로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놔두다 보면은 자연스레 말미잘로 이제 향하게 되고요. 그 상태가 조금 지속이 되면은 이제 말미잘에 부비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한 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스크래퍼나 아니면은 집게 혹은 그 뜰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살짝 위협을 주면 됩니다. 위협을 이렇게 슬쩍슬쩍 주면은 얘들이 부서져서 도망가요. 얘네는 지금 겁대가리가 좀 상실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계속 위협을 줍니다. 위협을 주다 보면은 물론 지속적으로 막 뭐가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물고기도 놀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위협을 주면은 말미잘에 가서 저렇게 부비입니다. 계속 이렇게 다른 데로 못 가게 하고 말미잘 근처로만 갈수 있게끔 하면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 얘가 말미잘에 있으면은 어쨌든 위협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미잘에 부비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다시 치워주고 어? 또 부비부비를 안 하네? 그럼 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저 안에 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계속 취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부비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녀석은 다시 앞으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또 위협을 줘서 말미잘 쪽으로 가게끔 하고 다시
저도 일정 거리 이상 제가 말미잘 근처에 가면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부비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부비부비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녀석들은 자연스레 따라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만 집중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산 토치들. 얘네들은 지금 엄청 커지고 있어요. 뭐, 산호밥을 주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산호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니오스의 LPS 파워를 주고 있습니다. 건조 사료이고요. 요번에도 사료를 한번 줘볼게요. 토치나 해머 같은 경우에는 낮에 피딩을 하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칸 같은 경우에는 밤이 돼야 이제 촉수가 나오거든요. 캔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명이 꺼지고 피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선호를 꺼내서 피딩 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밖에 꺼내졌다가 들어가려면 선호도 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그건 좋지는 않고요. 어쨌든 온수조 안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관 같은 걸로 하나 따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사료를 넣고 가운데쯤에 이제 피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저 네모가도 먹으려고 하네요. 이렇게 그냥 떨궈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렇게 오물입니다. 토치들이. 그럼 저거를 열심히 먹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물고기들이 저거 먹으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걸 또 빼먹는 놈도 있습니다. 특히 니모 같은 애들. 그래서 못 빼먹게 이렇게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오른쪽 놈은 좋습니까? 이제 왼쪽도 줄게요. 너무 깊숙이 아크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근처에 두면은 지가 알아서 먹습니다. 대략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렇게 놔두면은 애들이 오물인 상태에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LPS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스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스푼인데 이걸로 그냥 한 스푼씩 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제 이제 위협을 가했다고 해서 뭐 평상시에도 부비부비를 하긴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약발이 든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카메라를 가까이 대도 부비부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줄때 빼고는 이제 각 웬만하면은 저 자리를 이탈을 하질 않네요. 네, 지금 되게 뭔가 근데 말미잘이 거꾸로 있다 보니까 살짝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잘 부비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 상태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만 감상을 해보시죠.